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5월 14일자 기사입니다. 몸무게 9kg 늘었다. 바이든 백악관 주방장 칭찬한 까닭. 이라는 기사입니다. 바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 비판. 그는 이민자를 살인자로 불러. 필리핀계 백악관 주방장을 불러내 놀랍다 칭찬하며 추켜 세우기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자 협오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현지 시간에 백악관에서 열린 아시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의 달 기념 행사에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향해 우리가 포괄적인 이민 시스템 개혁을 위해 싸우는 동안에 그는 이민자를 강간범과 살인자로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은 사람이 아니며 미국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전임자는 우리 중 일부만을 위한 나라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미국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뭐 이런 이민자들도 백인들을 위주로 일부분을 위한 미국을 말한다고 그러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수와 보복을 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가치와 비전의 대립이 계속 있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축사 도중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백악관 주방장으로 승장한 필리핀계 미국인 크리스 테타 커머퍼드를 불러내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녀는 놀랍다며 사실 내가 처음 백악관에 왔을 때 몸무게가 20파운드 약 9kg가 가벼웠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국계 미국인 배우 루시 리우는 축사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정체성에 자신감 갖고 있다면서 더 강한 소속감을 느끼기에 내 유산과 거리를 뒀던 내 어린 시절과의 대비를 생각하며 이는 놀랐다고 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가 망쳐놓은 미국의 국제사회의 추락한 이상을 미국의 이상을 바이든이 이렇게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다시 동맹을 회복시키고 세계적 리더 국가로 만들어 두니까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그 나토에 탈퇴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나토에서 미국이 빠져버리면 또그 나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에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초래했습니다. 동맹들이 다 깨지는 거죠. 한미일 관계는 혈맹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미국의 모든 전쟁, 뭐 베트남 전쟁이나 무슨 뭐 중동 전쟁에 다 우리 한국 군인들이 다6.25 때 미국을 비롯한 유엔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미국이 참여한 모든 전쟁에 우리 한국을 요구하면 우리 한국은 다 참여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 혈맹이죠. 그런데 지금 저기 그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가지고 미군을 마치 용병, 돈 주고 사온 그 군인으로 추락시키고 뭐 대우를 해달라는 둥, 뭐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는 둥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뭐 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런 식이 나오니까 우리 참. 한국의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민자 협오 발언에 대해서 바이든은 이민자를 다독거리며 미국이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바이든이 연임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제 남북 관계에서는 바이든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한국에 유익하겠죠. 미국이 북한하고 같이 대화하고 또 북한의 요구를 조금 같이 수용하고 이러면 남북의 관계가 경색되지 않는데 바이든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트럼프보다 좀 그렇지만 뭐그 트럼프가 그냥 바로 미국 철수하고 용병으로 치부하고 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뭐 철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이민자들을 갖다가 혐오스럽게 이렇게 대우하고 이렇다면은 참 트럼프 같은 인물이
미국이 세계적인 지도자 국가인데 그런 지도자가 다시 또 재당선된다면은 참 세계가 여러 가지 꼴이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5월 14일 기사 몸무게 9kg 늘었다. 바이든 백악관 주방장 칭찬한 까닭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